지금 임보인 사장으로부터 과분한 얘기를 들은 안병훈입니다. 오늘 이승만 연구소가 발족이 되고 그리고 이 포럼이 시작되는 이날에 이렇게 많은 귀빈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예, 모든 것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저는 평소에 이승만은 산처럼 우뚝 솟은 우리의 영웅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함부로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그분의 함자가 들어간 연구소의 회장이 된다는 것이 모든 것이 어울리지도 않고 넌센스라고 생각해서 사양해 왔습니다. 이번 이승만 연구소에 삼파역을 하고 공동대표역을 맡으신 임보길 유대인이 사장과 저는 1965년 조선부에서 같이 만난 이래 지난 50년 동안 신문사에 있을 때는 매일 만났고 그 뒤로는 매사 뜻을 같이 해온 막역지우입니다. 임 사장은 조선부에 계실 때는 천주국장을 두 번이나 역임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신문인 디지털 조선일보 사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셨고 그리고 2009년 뉴데일리 인터넷 신문을 운영해 오면서 맞바로 이승만 운동을 시작해 오는 분입니다. 한 6개월 전인가 임 사장이 저에게 지금 잊혀지고 지워지고 왜곡되고 있는 이승만을 다시 살리시자 하는 운동을 제안해 왔을 때 제가 그걸 마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승만 바로 보기, 이승만 제대로 보기 등 한국 근현대사를 바로잡는 일이 동안에 제 소임이라고 생각했고 한 구석에서 조그맣게나마 그런 운동을 저 나름대로는 펼쳐왔었습니다. 아까도 인사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선일보에 재직할 당시 그러니까 일제가 패망하고 해방이 된 지 50주년이 되는 1995년에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좀 어울리지 않았을지도 모를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라는 전시회를 열었고 그 3년 뒤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에 대한민국과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그리고 2년 뒤 2000년 6.25 50주년 기념이 되는 2000년에 아 6.25라는 대형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대형 전시회였습니다. 8.15 해방,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6.25 이 세 사건은 지난 60년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역사적이고 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이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나라를 지켰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임사장이 얘기를 했지만 신탁통치와 좌우합작정부를 강요하는 미국, 소련 등 그런 강대국 압력을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나라를 세우는지
그리고 그가 세운 나라가 5천년의 구습을 일시에 뒤엎고 남녀 상하가 없는 만민 평등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스탈린과 모택동, 김일성이 합작한 6.25 남침 전쟁에서 어떻게 땅 한 평도 빼앗기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지, 그리고 그렇게 미국이 원하지 않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이라는 것을 얻어내서 지난 60년 동안 전쟁 없이 우리나라가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을 해 놓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전시회였습니다. 저는 조선일보를 떠난 지 2006년에 김대중, 노무현, 양 정권 때 후속 전국 고교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좌편향 왜곡 투성이의 금성 교과서 등 6개 출판사의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해 교과서 포럼 학자들이 일으킨 버린 그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 첫 작업으로 박효정, 이용훈, 차상철 교수 등 교과서 포럼 학자들이 외국 교과서의 진상을 해부 고발한 빼앗긴 우리 역사 되찾기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 후속태로 좌편향된 교과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과서 포럼 학자님들이 만든 대한교과서 한국근현대사와 한국현대사를 발간했었습니다. 이때 약간의 반향을 몰고 오기는 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도 자구 몇 자 고치는 정도로 그치고 마라. 외국 교과서는 지금도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에 실망하지 않고 계속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이라든가 건국과 부국이라든가 한국현대사 비록 등 많은 관련 서적을 지금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 건국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모시지 않는 한 좌파들에 의해 빼앗긴 우리 역사와 왜곡된 한국 근 현대사는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승만 연구소 창립에 저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승만은 90평생을 한국의 독립을 위해 전력했고 대한민국 건국에 절대적인 공로가 있으며 6.25 남침 전쟁에 나라를 지켜냈으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해내는 등 뛰어난 공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다른 군인들에 비해 많은 편견과 오해, 악의적인 언론 보도의 대상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해답은 간단합니다. 이승만은 한국의 독립이라는 큰 뜻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바쳐왔는데 그런 일은 예나 지금이나 인기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일제하에서 한국 독립을 외쳤지만 당시 일본, 미국의 아시아의 맹관이었습니다. 그는 또 공산주의를 비난하고 소련의 음모를 경계했지만 당시 자유세계는 소련과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주장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을 아시아의 방어선에서 제외한다는 미국 정책의 오류를 경고하고 재난을 예고했으나 묵살되었습니다. 결국 6.25 남침전쟁이 일어나 그의 환란이 옳았음이 입증되었고 미국과 유엔이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장기화되자 미국 등 참전국들의 전쟁 혐오증은 통일 없는 수전반대라는 강력하고 굳건한 결단을 외쳤던 이승만에게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습적인 반공포 석방으로 인해 세계 주요 지도자들로부터 비난받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한 것으로 인해 자주 비난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다고 해서 그의 발자취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거듭 비난을 받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정책과 판단이 옳았음이 거듭 입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일의 사가들도 그가 옳았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이승만의 90년 생애는 20세기의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서양의 관계를 뒤흔든 연속적인 위기를 헤쳐나오면서 우리 시대에서 가장 교훈적이고 시사적인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때문에 이승만 연구소가 앞으로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은 당대 어떤 지도자들보다도 많은 사료와 기록 등을 남기는 분입니다. 현재 이승만에 관한 많은 연구소와 출판물이 나와 있으나 이승만이 남긴 발자취와 사료들에 비하면 아직은 조적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1965년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란 전시회를 준비할 때 미국 뉴욕타임스에 한국에 관한 기사가 몇 개나 나와 있나를 검색해 본 일이 있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1871년에 일어난 신미양요 사건을 첫 기사로 해서 한국 관계 기사를 처음으로 실은 후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는 날까지 모두 2,800여 건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중 절반인 1,400여 건이 이승만의 활동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이때 수집한 자료와 사진들을 일반을 위해 공개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를 토대로 한 박사학위 논문이나 연구서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뉴욕뿐만 아니라 이승만이 주로 활동했던 하와이라든가 워싱턴 필라델피아의 미국 신문에 게재된 이승만의 활동 기사를 발굴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기습적인 6.25 남침으로 황급히 서울을 떠나게 돼 경무대에 남겨놓은 통신 자료 등이 지금 평양이나 모스크바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를 되찾는 노력과 이승만 이후의 역대 정권들이 무성의하게 만든 통치 사료나 오류 투성의 사료들을 제대로 정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굴하지 못한 사료들을 새로 찾고 발굴된 자료라도 그냥 쌓여있는 무수한 사료들을 정리하는 일도 연구소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대한 정치가나 영웅들은 강대국에서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소민족, 약소국가 중에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승만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조직력과 지도력, 예언자의 비전을 겸비한 인물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이승만을 제대로 알리기 사업을 펼칠 때 이승만의 이름은 오래도록 빛나게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방파제에 뚫린 작은 뚫린 구멍을 작은 주먹으로 막는 동화 속의 네덜란드 소년의 심정으로 이승만 연구소를 시작하려 합니다.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장대하리라는 성경 구절은 이승만 연구소만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 방면에서 이승만 연구소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